하루도 밀가루를 빼먹은 적이 없던 날들. 요즘엔 밀가루 없이 건강한 요리를 찾는 날이 많아졌다. 칼로리를 줄이는 대신 고기라도 맛있게 먹어야지. 내가 선택한 메인 재료는 연어이다. 두툼하게 원하는 만큼 썰어 한입 베어먹는 그 맛이 좋다. 신선한 통연어, 크림치즈, 계란, 황태채, 아보카도 오일만 있으면 된다. 냄비에 물이 끓으면 계란을 넣어 10분간 삶아준다. 완숙의 퍽퍽함과 크림치즈가 꽤나 잘 어울린다. 계란을 삶는 동안 스프레드에 사용할 재료를 준비해야겠다. 황태채는 믹서기에 갈아 사용해도 좋지만 귀찮긴 해도 손수 만들어야 더 맛있게 느껴진다. 바질은 한 대 모아 적당하게 다져주면 향긋한 바질향이 퍼져 식욕을 돋군다. 메인 재료인 연어는 적당히 원하는 크기로 잘라 칼집을 넣어 끝 가장자리만 남겨준다. 이제 스프레드를 만들어야겠다. 삶아둔 계란이 다 익으면 껍질을 까 으깨주고 크림치즈와 바질, 레몬즙, 소금, 후추를 넣어 섞어준다. 연어와 함께 먹으면 비린맛 하나 없이 상큼하고 부드러운 튀김을 맛볼 수 있다. 담백하고 바삭한 식감을 좋아한다면 크림치즈에 시리얼, 레몬즙, 꿀과 소금, 후추를 넣어 만들어 먹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이때 견과류도 함께 넣으면 고소함이 더욱 올라가 풍미를 높여준다. 연어 사이에 원하는 스프레드를 채워 넣어주면 모든 준비는 끝났다. 남은 계란은 볼에 한 대 담아 열심히 풀어 계란물을 만들어준다. 연어 위에 후추로 밑간을 해준 후 감자 전분을 골고루 묻혀준다. 그 다음은 계란물, 황태채만 묻히면 끝이다. 밀가루와 빵가루 대신 황태채로 가루를 내어 튀겨주면 훨씬 더 고소한 데다 바삭함까지 유지된다. 냄비에 아보카도 오일을 붓고 불을 킨다. 아보카도 오일이 몸속의 지방을 없애는 데 도움을 주는 슈퍼푸드라고 한다. 매일같이 다이어트 중이지만 이번엔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만들자마자 한입 가득 베어 먹어야지. 골고루 예쁜 색이 나도록 중간중간 뒤집어주면 바삭한 연어튀김이 완성된다.
예쁜 그릇에 하나둘 담아 샐러드와 함께 먹으면 든든하고 맛있는 한 끼가 만들어진다.